감히 사랑한다고 말할까? 조금 더 기다려볼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감성 발라더 KCM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가수 KCM. 오랜 기간 낚시를 사랑해왔다는 그가 반갑게도 성난 물고기를 찾아와 주었습니다. 제가 특별한 동행이 한 분 있습니다. 아, 네. 제 조카 천동현. 힘넘치고 젊었을 때 다 돈 많이 벌어. 이토록 흥이 많은 삼촌과 조카가 함께하는 이번 여행의 목적지는 대만 최고의 해양 항만도시 가오슝입니다. 전통과 현대 문화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이곳 가오슝은 세계 어종의 3분의 1이 서식하는 해양 관광 수도로 아주 유명합니다. 즐길거리와 먹을거리가 풍부한 가오슝에 두 사람이 함께 여행을 떠나온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저한테 삼촌은 아빠 같은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셨는데 믿고 의지하고 있던 사람이 삼촌이었고, 그런 삼촌이랑 둘이 처음 하는 여행이라서 되게 설렜죠. 이제 뭐 어릴 때부터 좀 자식 같다고 해야 되나? 너무나 아끼는 또 조카였고, 또 저랑 똑같이 또 힘든 또 음악의 길을 간다고 하니까 더 마음이 갔죠. 군대 갔다 왔으면 또 이제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또 남자 대 남자로 또 깊은 얘기도 한번 해보고, 또 동현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좀 들어보기도 싶고 해서 같이 동행하게 됐습니다. 서로를 깊이 신뢰하는 두 남자가 함께한 대만 바다에서의 인생 여행. 성남 물고기를 잡으러 왔으면 잡아야지. 자, 베테랑 낚시꾼의 진면모를 보여주겠다던 KCM. 하지만 꼼초코! 진짜! 꼼초코! 제가 잡았습니다. 우리 야망수! 야, 나도 손만 좀 보면 안 되냐? 오, 저 지금 장난 아니야? 오! 삼촌보다 큰 것 같은데요? 우와! 이게 싸움인 건가 봐요. 이게 물고기와의 싸움. 솔직히 얘기할게요. 조바심은 나 지금 맨발로 튀어나왔어, 지금. 뭐, 또 인생. 낚시를 통해 남다른 교감을 나눈 삼촌과 조카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두 사람의 발길 가장 먼저 향한 곳은 가오슝 항구에서 멀지 않은 치진섬. 항구에서 배를 타고 약 10분 거리에 위치한 이 섬에는 가오슝에서 가장 오래된 도교 사원이자 낚시 여신을 기리는 티안호 사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这神的话是那妈祖，我们天上圣母，那台湾俗称是妈祖，那保佑海上平安，渔获丰收的海神。 가오슝 항의 발상지이자 해상업의 중심지였던 치진 섬은 과거엔 섬 주민의 대부분이 물고기를 잡아 생업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거친 바다와 싸워야 했던 어부의 삶. 바다의 여신 마치는 그런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 창조한 보호자였던 셈이지요. 익숙치 않은 대만 바다 낚시에 도전하는 두 사람 역시 그 시절의 어부들처럼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를 올려봅니다. 아, 대만에서 큰 고기를 잡게 해주십시오, 바다의 신. 근데 이것은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궁금해하던 찰나. 就是在台湾，然后要跟妈祖询问事情的时候，请妈祖。 沟通的那个工具道具这样。 오호,
바로 이렇게 방향이 다르게 나오면 행운을 뜻한다고 합니다. 자, 과연 두 사람의 운세는 어떨지? 오호, 조카와 마찬가지로 행운이 나오길 간절히 바라고 신중히 던진 결과, 오호, 둘 다 성공입니다. 자, 시작이 반이라고들 하는데 어째 이번 여행 예감이 참 좋습니다, 그죠? 기분 좋게 다시 가오싱 시내로 돌아오던 중 발길을 멈출 수밖에 없는 풍경과 마주친 두 남자. 가오싱 시내를 가로질러 흐르는 강에서 꽤나 많은 사람들이 낚시를 즐기고 있는데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신속히 다가가 봅니다. 와우. 야,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기 좀 봐도 돼요? 그럼 간대 이유야. 그래라. 와우. 야, 이거 나 이 고기 알아. 나 이거 내가 잡았었어. 민물 도미인데. 어허, 대만에서 즐겨 먹는다는 민물 도미. 이거 혹시 뭐 하실 거예요? 먹어요? 나도 지금 对啊对啊对啊 이거 吃啊 大门关有没有 이流通的啦 물이 이게 다 보여요? 한꺼우야 보여요. 아이고, 저 움직이는 물고기들 보이시나요? 비린내가 안 나네. 물이 깨끗하니까. 아, 손맛 죽겠는데. 모두가 그 짜릿한 손맛을 기다리며 낚시에 열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영수하기 없는 분도 계시네요. 없어 없어? 못 잡으셨어요? 근데 입질을 계속 하더라고. 오오 빵빵. 아, 여긴 빵을 쓰네. 이거 진짜 빵, 빵, 떡. 구경만 한다면 진정한 낚시꾼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자, 한번 기회를 달라고 조르는 KCM. 어르신 인심 한번 참 후하십니다. 선뜻 낚싯대를 건네주시는데요. 얼떨결에 도전하게 된 대만에서의 첫 낚시. 자,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하, 그런데 이게 와, 잡았어. 이렇게 잡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잡는 거잖아. 어? 이거 아니에요? 와, 일단 첫 낚시 성공. 강현아, 느낌 좋지? 합체님 봤냐? 지금 출발이 좋아. 일단 말이 필요 없어. 일단 결과로 보니까 파이팅. 대만 와서 첫 낚시. 대박. 삼촌한테 너무 작아 보이는데? 좀 크게 좀 잡아주세요. 첫 낚시니까 도와줄게요. 네. 낚싯대를 빌려주신 어르신께도 좋은 기운이 이어지길 바라면서, 좀 더 본격적으로 대만 물고기 탐방에 나서봅니다. 목표 어종을 정하기 위해서 도착한 이곳은 남태평양 참치 거래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는 동항어항 어시장입니다. 워낙 대형 어종들을 취급하기에 대부분 어선에서 1차 가공을 한 뒤에 이곳에서 거래가 된다는데요. 우리나라에선 쉽게 볼 수 없는 대형 물고기들을 손질하는 그 모습에 두 사람의 눈이 그만 휘둥그레졌습니다. 잡아보고 싶은데, 상어를? 나 진짜 살짝 설렌다. 와. 현재 이곳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생선은 대만인들이 가장 즐겨먹는 물고기 중에 하나인 청새치입니다. 마리. 마리? 네, 마리. 이런 거 어디서 잡아요? 낚시를 잡아요? 진짜 낮아. 인도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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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 배로는 못 잡아요? 용대가 떼보지. 가공식품으로도 많이 소비되는 덕에 주로 그물로 잡아 올린다는 청새치. 목표 어종으로는 적합치 않아 보입니다만은. 한 마리 잡으면 3일 동안 운동 못할 것 같은데요? 야, 와봐, 와봐.
우와. 다른 대상 어종을 물색하던 삼촌의 눈에 특이한 생김새의 물고기가 포착됐습니다. 只要寄东西而已. 이게 뭐예요? 고기 이름. 높게 솟은 이마 때문에 대만에선 귀신 머리칼이라는 뜻의 꾸이토우다오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만세기. 이거 어디서 잡아요? 동쪽에. 보통 바닷고기 이렇게 만지면 미끌미끌하거든요. 근데 얘는 안 그래. 미끌미끌한 게 없어. 예, 낚싯대로도 잡힌대요. 낚싯대로도 잡힌다니? 더 이상 고민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한 10km 가까이 되겠는데? 고민을 하세요. 아니, 예. 이거 혹시 우리가 이걸 잡게 지금 못 잡으면 예. 이게 돈을 챙피하니까 뒤에 바다 CG로 해가지고 잡은 것처럼 한 번만. 한 번만 나중에 그러면 잡았다! 잡았다! 만세기, 이번 대만에 와서 무조건 대상어종입니다. 아, 진짜 잡을 수 있어요. 그날 오후 정박한 배들만이 고요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가오슝 항구에 두 남자가 떴습니다. 우리가 고기를 봤으니까 새뿔도 당김에빼라고 한번 가까운 바다로 한번 잡아보러 왔어요. 이렇게 알아요 또? 그거 자신 있으니까 나왔죠. 자신 없어? 자신 있죠. 저는 항상 있었죠. 저기 있다. 자, 일단 바다로 나가려면 배부터 구해야 하는데. 니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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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피싱. 피싱. 와이미랑 했다. 다이웅아. 아, 너, 너? 네, 부드하게. 이미 물고기도 한가득 낚은 상태? 아, 조금만 일찍 갔으면 이분 낚시할 때 따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아, 들어왔을 때 와버렸네. 저기 한 분 계신다, 저기. 가보자, 가보자. 와봐, 와봐. 혹시, 우리 낚시하는데 같이, 투게더. 투게더 피싱, 너? 피싱. 너 피싱? 네, 피싱. 같이. 랑따. 랑따? 네. Long time no. Short time으로 해서 여기서 하면 안 돼요? 아? 아, please. 어. 수많은 고기들을 보는데, 아, 이거 다 잡은 거 아니에요. 그냥 넣으면, 바로 그냥 메다 참치들이 막 나올 거야. 이게 붕어 나오듯이. 넣으면 나오고, 넣으면 나오고. 그래서 마음이 급해서. 아, 코리아. 코리아에서 대만 빅피시 잡으러 왔어요. 잡으러 오케이, 왔어요. 릴리? 오케이, 투게더. 간다고? 제 인생 처음 낚시였거든요. 바다 낚시는 또 낚시의 경력도 옆에 삼촌이 27년. 저는 진짜 걱정 없이 다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부푼 기대를 안고 승선하는 두 사람. 아, 땡큐. 와. 특히나 동현이가 많이 설레어 보이죠. 이렇게 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처음 해보는데 혹시 뭐 어떻게 하려고? 또 삼촌이 잘 알고 있으니까 잘 알려주실 것 같아요. 이게 기대도 많이 되고 걱정도 많이 되고 좋은 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간절히 애원한 끝에 얻은 기회이니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봅니다.